오늘은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전조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운은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운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과 특정한 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너무 아깝죠? 그리고는 운이 없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있을 때 앞으로 갈지 말지 신호등이 미리 알려줍니다. 만약 이 신호등이 알려주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가야 할 때 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서 있게 됩니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을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좋은 운들이 들어왔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인생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주학에는 우리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되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 말이다. 그래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라고 말할 것이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빌려놓고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하셨다. 의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사주학은 유비무환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사람들은 지금 운이 되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 말이다. 그래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라고 말할 것이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빌려놓고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하셨다. 이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사주학은 유비무한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